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디 디렉터 짱구데디입니다. 오늘은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고 겨울 코트로 굉장히 유명한 인사일런스의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겨울 코트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제 식으로 좀 해석을 해서 트렌디하게 혹은 좀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 소개를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인사일런스에서 제작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유료 광고 영상이지만 인사일런스에서 솔직히 말하면 한 번 더 들어왔었거든? 근데 그때는 거절했어요. 근데 두 번째에는 왜 소개를 해드렸냐면 실물로 옷을 다 받아보고 실제로 입어보니까 괜찮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만져보고 입어보면 확실히 원단감이라던가 살짝살짝 디테일한 느낌들이 바뀐 게 있거든. 그래서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텍스 캐시펠트 히든 싱글 코트 브라운 라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포르텍스사의 원단이 은은한 광택감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코트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은 없었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울 조직감이 보이는 좀 헤어리한 느낌들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입었을 때 까슬거리거나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인사일런스가 이번에 원단을 수입 원단을 썼어. 그래서 요즘에 시장조사 이런 거 많이 다니잖아. 오라이라던가 스튜디오 니콜슨 이런 느낌의 원단과 견주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게 잘 나오긴 했거든. 근데 그만큼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성비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무텐다드라던가 좀 다른 브랜드를 권장을 드리지만 확실히 좀 투자를 해서 겨울에 좋은 코트 하나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잘 나왔으니까 그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민 버튼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완전 기본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좀 유행하는 스타일링 중에 톤온톤 코디 굉장히 많이 입잖아. 르메르라는 브랜드가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컬러톤을 좀 이렇게 르메르 가을 겨울 이런 느낌에 잘 맞춰서 브라운 톤으로 같이 매칭을 해봤습니다. 상의류를 다 브라운 톤으로 입고 바지까지도 막 브라운 슬랙스 입으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생지 데님으로 같이 매칭을 하고 부츠랑 같이 깔끔하게 코디네이션을 맞춰서 단정해 보이면서 어느 정도 너무 포멀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같이 코디를 연출해봤어요. 여밈을 채웠을 때는 히든으로 되어 있어서 풀었을 때랑 묶었을 때 느낌이 또 사뭇 다르니까 그 점도 같이 스타일링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많이 싫어하잖아? 너무 막 빳빳해서 각져 있거나 아니면 또 너무 흐물텅거리거나 그 두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극단적으로 나뉘는데 딱 가운데입니다. 두 개가 살짝 좀 얇아요. 근데 이렇게 얇은 코트에서 오는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소재의 느낌이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단감이 좀 가볍고 전체적인 핏이 오버사이즈 넉넉하게 나와서 안에 레이어드해서 껴입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껴입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사이즈 코트로 어깨가 드롭되는데 드롭도 깔끔하게 잘 되는 느낌이라 그것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헤비울 트렌치 코트를 바로 제가 입은 코디에 그대로 입어봤는데 사이즈는 M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굉장히 좀 오버사이즈로 많이 크게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하나 작게 가는 거를 권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이 두꺼워서 무게가 많이 나간다기보다는 트렌치 디테일의 디자인인데 그 더블 여밈들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 점도 같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는 확실히 무게감이 있는 코트다 보니까 착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원단감이라던가 그런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뒷판 쪽에 트렌치 디테일이 들어간 것과 함께 밑단에 트임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실루엣을 연출해주는 데도 좋았거든. 소매 쪽에도 비조 디테일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오버사이즈 디자인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고요. 전에 소개해드린 원단은 울판판한 느낌의 헤어리한 느낌이 있었다면 코트가 굉장히 묵직한 대신에 원단이 보들보들해서 착용을 했을 때 묵직하지만 보들보들하게 감겨주는 맛이 있었어요. 소매통이라던가 품이 굉장히 여유있게 나와서 아우터 안에 레어 하기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레글런 소매인데 패턴이 예쁘기가 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거는 잘 뽑았어요. 예쁘게 착용이 가능한 레글런 패턴이었어서 그 점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울 발막한 코트 크림 컬러를 입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느낌의 코디인데 화이트 팬츠에 오트밀 니트 그리고 크림 컬러의 아우터를 매칭해서 꾸안꾸 느낌으로 확실히 좀 컬러에 포인트를 준 느낌으로 같이 입어봤고요. 크림 컬러의 코트를 입을 때 화이트 팬츠가 궁합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 점도 감안을 하셔서 코디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부츠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울 발막한 코트를 입어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인사일런스가 옷 패턴을 깔끔하게 되게 잘 뽑는 것 같아. 디자이너 감성이 들어가서 막 창의적인 느낌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핏감이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느낌이라 상당히 좋았고 좀 대중적으로 많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단감이 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원단감 탄탄하면서 짱짱한 느낌의 원단감이라서 상당히 좋았고 수입 원단이 아니라 비교적 가격대가 합리적으로 나왔으니까 그 점도 같이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원단의 조식감이 보이긴 하거든?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싼 티가 나는데 너무 플랫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예쁘게 잘 들어갔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버튼은 히든이 아니라 잠궜을 때는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지만 아래의 버튼들은 다 히든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같이 더 잘 잡아주는 느낌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그 다음은 벨티드 오버사이즈 코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도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레이 브라운이라고 해서 좀 색감이 오묘해요. 그레이 컬러인데 실제로 색감을 가까이서 보면 브라운 톤이 오묘하게 섞여 있거든? 그래서 확실히 그냥 기본 플랫한 그레이 컬러보다는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있고 올블랙 코디로 입었어도 컬러가 그레이 톤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칙칙하게 검은 느낌은 아니었다. 다양하게 입어도 되는 코트이긴 해요. 아예 그냥 힙하게 루즈한 팬츠에 매칭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 입맛대로 입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요즘에 시크한 스타일 좋아하잖아? 근데 오히려 이런 시크한 느낌의 코디에 오버사이즈 코트랑 느낌이 잘 맞게 라펠이라던가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섹시한 느낌으로 나와서 슬림한 느낌으로 같이 연출해봤습니다. 울 백 소재이긴 하지만 막 뻣뻣하고 막 거칠거칠한 울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실 내가 이걸 찍을 때 감기를 걸렸었거든? 너무 추웠었는데 위에까지 여밈을 잠그니까 너무 따뜻한 거야. 그리고 카라를 한번 세워봤거든? 근데 세웠을 때 이상하지 않아. 그냥 무슨 느낌인지 알지? 영드 셜록에 나오는 그 탐정이 코트 깃을 세워서 입을 때가 있는데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목이 따뜻해서 패딩만큼 거의 따뜻했었거든? 근데 뭔가 이것 때문에 사지는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겨울에 코트를 입어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연출이 가능하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밈량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거든? 그래서 좀 더 맥시한 느낌을 잘 줄 수 있는 코트니까 맥시한 느낌의 포인트 줄 코트를 찾는 분들에게 권장을 드리고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온 코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피몬텟의 미니멀 싱글 코트고요. 그냥 기본 싱글 코트로 보시면 좋습니다. 가격은 30만원 중반이긴 한데 피몬텟의 원단은 이탈리아의 최고급 캐시미어와 울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하니까 이런 설명들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죠? 이 친구가 살짝 은은한 광택감이 있어. 근데 막 싼 티가 나는 그런 광택감은 절대 아니거든? 확실히 그냥 원단이 완전 다르긴 해요. 딱 떨어진 느낌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라펠이나 끝 디테일들 빠진 느낌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실제로 만져볼 기회가 있으면 만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판판한 원단에 해리한 느낌까지 있다 보니까 먼지가 잘 붙더라. 그래서 이 점도 같이 꼭 확인을 하고 구매하면 좋을 것 같긴 해. 그리고 이게 그게 있었어. 블랙 코트라고 했는데 네이비끼가 살짝 돌아. 완전 셋 블랙은 아니고 진한 다크 네이비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좀 네이비가 도는 블랙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 전체적으로 그레이 모노톤으로 코디를 해봤고 루즈한 슬랙스에 그레이 스니커 를 같이 매칭을 해서 좀 톤온톤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입어봤거든? 미니백 연출 많이 하잖아. 이 코디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한 느낌이라 미니백을 밖으로 보여주는 것보단 안쪽에 스트랩 정도만 보여주는 느낌으로 깔끔하게 미니백 스타일링을 연출했다. 그리고 옆선에 깔끔하게 포켓도 잘 들어가 있어서 무난하게 착용이 가능한 기본 싱글 코트다. 이거 봐봐. 확실히 원단에 힘이 있다 보니까 찰랑찰랑 펄럭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힘이 있게 잡혀있으면서 펄럭이지? 뭐 이런 원단감들을 같이 보면서 좋아하는 느낌을 고르면 더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은 포르텍스 발막한 로브코트고 헤비한 느낌의 두꺼운 발막한 코트 이런 거 찾는 사람보다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발막한 코트를 찾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세미버핏? 일반 어깨의 캐주얼한 코트 느낌이라 니트와 슬랙스, 독일군으로 좀 캐주얼하게 같이 코디를 해봤거든? 독일군이랑 상당히 매치가 좋은 코트라고 생각이 되니까 독일군 코디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 확실히 라펠 빠지는 거, 코트 끝 디테일 빠지는 게 수입 원단이라던가 비싸고 좀 얇은 원단들은 떨어지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아예 빳빳하진 않아. 근데 어느 정도는 힘이 잡혀 있어서 얇지만 너무 흐물텅거리진 않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몸에 흐르는 느낌의 코트를 찾는 사람들에게 권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원단감 느낌 보이지? 찰랑찰랑? 등과 소매에 이런 트렌치 디테일들이 같이 있으니까 참고해보면 좋겠지.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있었냐면 두꺼운 로브코트는 묶었을 때 좀 뭔가 좀 이상하거든, 웃기거든? 근데 이 친구는 원단감이랑 이런 로브 디테일이랑 상당히 좀 잘 맞는 느낌이었어서 묶어서 연출하는 느낌도 상당히 좋았어. 와우! 피몬텟의 오피서 코트고 이름이 오피서 코트잖아? 이름이랑 비슷하게 영한 느낌의 코트는 아니야. 라펠의 느낌이라던가 전체적인 좀 패턴이라던가 이런 느낌들이 어느 정도는 포멀한 느낌도 나면서 원단감이 그걸 같이 받쳐주는 느낌, 컬러감도 뭔가 캐주얼한 느낌의 다크브라운이 아니라 와인이 살짝 섞여서 포멀한 느낌이 잘 나는 인사일런스에서 많이 팔리는 더블 코트 있잖아. 그런 좀 캐주얼하면서 좀 스트릿 쪽으로도 매칭이 가능한 그런 코트를 찾고 있었다면 아니야. 근데 좀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에는 상당히 잘 어울렸다는 거. 이번에 코트 코디를 짜면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맞힌 게 이너랑 팬츠 그리고 전체적인 컬러의 조화였거든. 아우터랑 매칭을 했을 때 어색하지 않은 이너들. 이제 원단감이 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아? 적당히 찰랑거리면서 힘있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 코트는 다크브라운 느낌인데 살짝 와인 컬러가 들어간 좀 클래식한 느낌의 더블 코트를 찾고 있던 사람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항상 좀 느끼는 게 도메스틱 보면은 끝에 마감이 이렇게 항상 파이는 데가 있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 다 깔끔하게 딱 이렇게 딱 일자로 돼 있긴 해. 그러니까 이게 소매 패턴을 뜨고서 여기 채워줘야 되는데 안 채워주는 브랜드가 많은데 다 깔끔하게 채워줬더라. 그 다음은 숄칼라 코트인데 숄칼라 코트가 요지야마모토, 르메르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숄칼라가 좀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전체적인 디테일이라던가 핏이 오버사이즈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런 클래식한 느낌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화이트 팬츠에 화이트 스니커즈로 깔끔하게 코디를 해도 되고 나일론 팬츠에 스트레이트 슈즈로 좀 힙하게 입어도 느낌이 좋았거든? 오늘 소개해준 인사일런스 코트 중에서 가장 좀 뭔가 이런 스트릿 느낌에 잘 어울리는 코트였어. 다방면으로 활용이 좋은 기본 라펠의 코트가 다 있는 사람들은 포인트 줄 코트로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아까 소개해준 그 코트랑 되게 터치감이 비슷해.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코트들 있잖아? 굉장히 오버사이즈로 나온? 그리고 단추 여밈 옆에 보면 절개가 들어가 있거든? 저런 디테일들 때문에 클래식함이 나지 않고 조금 캐주얼한 느낌, 스트릿한 느낌으로 같이 매칭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사이드에 굉장히 큼지막한 빅포켓이 달려있는 울 코트로 보면 좋겠죠? 딱 이거야. 아까 그 수입 원단? 그거는 묶었을 때 예쁘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 친구는 원단감이 좀 두껍고 몽글몽글한 느낌이라 이런 거는 오히려 벨트로 연출했을 때 좀 되게 어색하더라.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인사일런스에서 나온 코트들을 한번 쭉 소개를 했는데 이번 인사일런스 코트들을 입어보면서 느꼈던 아쉬움 중에 하나가 기본 코트, 뭐 깔끔한 코트 뭐 이런 것들 다 잘 나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 디자인 포인트가 빡 들어간 뭐 울 블루종이라던가 울 코트들 예쁜 거, 뭐 좀 포인트 있는 거 그런 게 두 개 정도만 나왔어도 훨씬 더 뭔가 좀 풍요롭지 않았을까? 근데 확실하게 원단 메리트에 대해서는 도메스틱 브랜드들 거의 다 받아봤잖아? 너무 사벽이 하더라. 수입 원단이 비싸지만 돈값을 한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실물로 보고 입어보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좋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짱바.